어느덧 100년이 흘렀다. 오늘 자유로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왔는가? 자유와 민주, 그리고 공화의 가치를 위해 분투했던 우리의 지난 100년. 안팎에서 도전이 있었고, 때마다 떨쳐 일어선 시민들이 있었다. 드디어 4월 19일은 밝았습니다. 그들은 권봉을 휘두르며 가로막는 수많은 경찰관들의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민주와 공화는 100년 전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던 것일까? 그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돌아본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비탄이 밀려왔다. 때는 1905년. 짙어가는 망국의 그림자 앞에 남자는 죽음을 떠올렸다. 이날 끝내 목숨과 오른쪽 눈을 맞바꿔야 했던 사람. 그는 예관 신규식이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고 한반도를 침탈했다. 쓰러져가는 조국의 운명은 신규식을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 가뒀다. 누군가를 가둬야 할 이유는 많다. 황제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자비란 없던 시절, 1905년 이곳에도 한 영혼이 갇혔다. 러시아 문어 막심 고리끼. 그는 왜 이곳에 있었을까? 평화롭던 일요일, 사람들은 겨울 궁전으로 향했다. 황제에게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살펴달라 청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황제의 병사들이 대열을 가로막았다. 황제는 만남 대신 죽음을 안겼다. 이른바 피의 일요일. 그때 그곳에 고리끼가 있었다. 그날의 피비린내 속에서 고리끼는 황제의 문